여러분 나와주세요. 필승 해군본부 전공보실 MC병 1병 권희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전우애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먹먹해짐을 매일매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의 강연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더욱더 뜨겁고 전우에 대한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애틋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강연 기대해주시고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첫 번째 강연자로서 오늘 이렇게 강연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 오늘 저의 강연을 듣고 가슴 깊이 새길 교훈을 얻고자 또는 머리에 새길 지식을 얻고자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은 제가 강연하는 동안은 잠시 숙면을 취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10분 이 시간만큼은 무엇을 배운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께서는 1 더하기 1이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틀렸습니다. 원래 1 더하기 1은 2지만 오늘은 2가 아닌 다른 답이 되는 정말 특별하고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해군 홍보단 MC병 1병 권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필승! 아, 고맙습니다. 자, 저는 해군의 홍보와 위문 공연을 담당하고 있는 MC병으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하러 갔는데 겨울에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홍보단 사람들은 다 같이 검은색 이렇게 세일러문 옷 같은 귀여운 옷을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주섬주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구석에서 혼자 앉아서 하얀색 옷을 입고 여름 옷을 여름 행사복을 입으면서 행사를 막 이렇게 주섬주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라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뭐해? 너 지금 겨울인데 웬 하얀색 옷을 입고 있어? 그랬더니 후임이 대답합니다. 아, 땀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미칩니다. 행사 시간 5분 남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담당관님 난리 나시고 선임분들 난리 나시고 해서 어떻게 여차저차 행사는 진행이 됐는데 아주 정말 답이 없는 후임이 한 명 있습니다. 또 저의 선임이 한 명 있습니다. 일명 답정너. 자,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답정너 선임이 있습니다. 나 피부 좀 좋아진 것 같지 않냐? 야, 나 운동했어. 몸 좀 어떠냐? 좋아진 것 같지 않냐? 물어봅니다. 선임이 저한테 몸 좋아진 것 같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러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하루에 두 번씩 물어봅니다. 그래갖고 제 하루는 참지 못해서 선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수병님, 아닌 것 같습니다. 안 좋아졌습니다. 뭐 하루 이틀 한다고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다. 삐집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뭐 어떤 교훈을 드리거나 지식을 드리지는 못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 두 인간들의 얼굴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저희 홍보단 단체 사진 한번 찾아보시죠. 그 선임이 누구고 후임이 누굴까? 자,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네, 그 선임과 그 후임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그 후임, 그 선임 모두 바로 저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제가 막내 때 보였던 선임들의 단점이 제가 선임이 되니 그 선임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고 지금 보이는 제 막내들의 단점 또한 제가 막내 때 했었던 나쁜 행동을 동일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꼈습니다. 아, 내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단점은 곧 나의 단점이구나. 내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단점은 나의 거울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를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있는 자체를 존중해주고 서로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는 고대 스파르타 전사가 왜 어떻게 세계의 전사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왕자 몸매? 아니면 뭐 타고난 근육질? 용맹함? 아닙니다. 바로 뜨거운 전우애입니다. 내 방패가 나와 내 왼쪽에 있는 전우애 이렇게 빈틈을 엄호해주는 동시에 나의 오른쪽에 있는 방패 역시 나의 빈틈을 엄호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스파르타 전사 중 한 명이 동료에 대한 믿음을 잃고 방패를 완전히 내 쪽으로 틀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열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이제 옆에 있는 전우들 양손 한번 잡아보도록 할까요?
네, 입니다. 자, 왼손만 들면서 하나, 둘, 셋, 만세 했습니다.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자, 오른손만 들면서 만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세 했습니다. 이번엔 양손 들고 만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세. 네, 여러분들 지금 잡고 있는 옆에 있는 동료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왼손을 들 힘이 없을 때 여러분들의 동료가 왼손을 들어줄 힘이 되어줄 것이고, 오른손을 들 힘이 없을 때 여러분들의 동료가 오른손을 들어줄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각자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군 홍보단 MC병 1병 권기준이었습니다. 필승! 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뭔가 새롭게, 네, 생각의 전환이 왔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뭐든지 첫 번째로 하면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타고난 건가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타고난 게 없어서. 네. 조금 죽어라 피난 노력만. 네. 해군 그 대표로 오늘, 네, 수상할 자신 있나요? 1번이라서 사실 10명 지나면 다 잊혀질 것 같아서 사실 상에 대한 큰 욕심은 저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 의의가 있고 저는 상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까지 1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기억에서 잊혀질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억에 끝까지 남을 수 있게 마지막으로, 네, 애교 넘치는 표정. 자, 3초 후에 보여주시길 바래요. 하나, 네, 둘, 셋. 알겠습니다. 네,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1번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좋은 영광이 들어봤고요. 여러분에게